그동안 병원과 약국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던 도청 신도시에 병원과 약국이 처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최근 경북 도청 신도시 중심 상업지구에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갑상선 클리닉을 갖춘 개인의원과 약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치과와 피부과 한의원도 개원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신도시에는 음식점과 학원, 마트 등 점포 300여 개가 들어섰고 연말까지 대형 영화관, 경북도서관, 사우나,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